따라서 그건 보호자가 네. 예, 판단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사회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무조건적으로 다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한 요구일 것 같고 네. 사실 조금 그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최근에 네. 네. 최근에 겨울왕국을 네. 사람들이 보면서 네. 네. 겨울왕국을 이제 애들이 와서 보는데 애들이 네. 떠들지 않습니까? 애들은 네. 네. 그거를 애들을 못 들어오게 해라라는 네. 아. 분들이 계세요. 네. 왜냐면 내가 돈 내고 와서 영화 보는데 네. 애들이 떠들어 집중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영화 자체가 겨울왕국이고 네. 애들 영화인데 예. 애들을 오지 말게 하고 아예 키즈관을 따로 만들어요. 아하. 과연 이걸 이게 이제 좀 생각해볼 문제인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실제 어저께 예. 저희가 어떤 영화 상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이제 이해를 하자 뭐 이해하기 뭐 이래서 같이 상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 말씀하신 이제 일들이 났었어요. 막 중간중간 이렇게 떠들고 아, 이제 저희 발달 장애인분들 지적 장애인분들 오셨어 갖고 근데 네. 끝나고 이제 비장애인 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냐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의외로 네. 이제 그거를 알고 오셔서 뭐 그랬겠지만은 네. 어차피 장애인 영화를 보는 거고 또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네. 실제로 체험하니까는 더 좀 이해가 빨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 예. 여러분들도 그 뭐, 문화생활을 하는 게 물론 밖에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죠. 나는 방콕파다. 나는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그 문화생활하는 거 좋아한다. 한번 집에서 누구 있을까요? 저 좋아하고 이동훈님 들으신 거예요? 저는 무조건 현장 그럼 내리세요. 네. 내리시고 아 이거 들어 아. 방콕파만 지금 드는 거예요. 아. 방콕파 집에서 보는 거. 누구예요? 이상미, 신재님, 그리고 신명진유님, 저까지 들었습니다. 신재유님도 방콕파라고요? 네 명. 어쨌든 사람들 만나고 같이 저는 작업하는 것도 저한테는 문화생활이긴 하지만 네. 어떤 쉼이랄까? 휴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시간대는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집에서 그냥 혼자 있는 시간? 집에 가시면 혼자입니까? 혼자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죠. 부모님이 계실 때도 있고. 네. 부모님이 주로 현장파 하신가 보다. 부모님 밖에 나가시고. 부모님이 계실 때는 집에 아무도 없어. 이렇게 활짝 웃으시는 거 보기 좋아요. 처음 오네요. 자 이상미 의원님도 의외로 현장파일 것 같은데 방콕파에 드셨어요? 아니 근데 물론 현장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마음먹은 만큼 못하는 문화생활이 여행이에요. 여행. 근데 그거는 방콕기 전 짱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요? 왜냐면 1년 내내 여행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EBS의 세계 테마 기행을 제가 한 해도 안 빠지고 가봐요. 정신, 오늘 왜 이렇게 정신들을 하셔? 오래 있어야 돼. 일단은 예능 프로그램은 사실은 예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느끼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을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더 맛있게 표현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객관적이에요. 그 연예인분들이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행 작가분들, 의푸드 칼럼니스트, 교수님도 네. 나오시고 뭐 그 나라에 관심이 있건 그 나라에 관련이 있으시건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본인의 경험과 솔직한 이야기를 섞어서 맛없으면 맛없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그냥 얘기하시고 진짜 그대로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맞아, 피디님이 좋아하는. 저는 피디님이 나온 거 봤거든요. 네. 딱 먹고서 제 입맛엔 좀 별로 얘기를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역시 이제 입을 막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방콕파인데 네. 근데 이제 저의 성향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죠. 어떻게? 현장파로. 현장파로? 왜요? 아빠잖아요. 아빠다 보니까 저 혼자는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한데 아이들한테는 이곳저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의상은 상관없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아마 부모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아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네. 자 그럼 나는 현장파다. 나는 현장 무조건 현장이죠. 직접 가는 게 좋다. 아, 지금 현장파. 얘기를 했어. 아 현장파 이렇게 나오죠. 대본이 불여의견이죠. 예, 집보다. 그러면 우리 이상우 이우님 현장파. 네. 예, 집보다 그럼 공연장이 더 좋아요? 공연장 좋아요. 공연장에 왜 좋아요 더? 연주하는 모습을 실제 볼 수 있어서요. 그렇죠. 실제. 그리고. 맞아. 공연장 갈 때 아이스크림도 먹어서. 아이스크림은 뭐 어떤 맛을 좋아합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더 초코 쪽이겠네요. 이럴 때는 나도 바닐라가 좋아. 해야지 친구가 된다고. 난 초코인데.
그래, 실제 상황이 좋은 거고 그곳에서 파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현장파들은 거의 비슷하죠. 네. 이유가,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이유님 한번, 현장파. 김종민 이유님 예. 현장파. 요즘에는 집에 있으면서도 네. 스스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네, 우리가 뭐 요즘 뭐 작곡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좋은 작품은 안 나오겠지만 그리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찍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집에서 상영도 할 수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엄마 앉혀놓고 내가 만든 영화야. 그래서 뭐 충분히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하지만 저는 나가는 걸 좋아한다. 나가는 걸 네, 좋아. 직접 가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요. 자, 이동우 의원님. 아, 네. 이동우 의원님은 문화생활 정보 어디서 드세요? 정보가 워낙 없죠. 정보력이 워낙 없어요. 누가 좀 들려주는 정보 소식통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일단은 매니저의 친구가 있고. 이런 게 있다. 또 주변에 친구가 있고. 네, 많이 있기는 있어요. 혹시 매스미디어로 혹시 뭐 들으시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접하는, 그런 건 없고. 별로 없어요. 아, 그러면 많이 이렇게 밝은 편은 아니시겠네요. 매우 어둡습니다. 매우 어두워요. 시력 같습니다. 시력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네. 우리 이웃님들 중에서 네. 이 문화생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발 빠르게 어딜 좀 다녀온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한번. 누굴까요? 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화면 자, 시계탑이 보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러니까 이런 영화, 이런 설정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고. 네. 설정이잖아요, 누가 봐도. 저기가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어머, 이런 아니, 이런 거, 굳이 이런 거 필요하냐고요. 가을, 어머, 낙엽, 낙엽, 가을 남자. 선생님, 추운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알다시피 싱글이라 더 외롭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좀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좀 왔어요. 바로 영수증. 공연이나 영화 본 이 영수증만 있으면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자, 저 따라오시죠. 자, 검색창에 뭘 입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25? 아, 문화가 있는 날. 날. 네. 아, 문화의 날. 네. 문화가 있는 날. 네, 문화가 있는 날이 25일이에요. 마지막 주 수요일. 수요일. 매, 아, 마지막 주 수요일. 네. 맞아요. 매월 마지막 주 서울 아트센터입니다. 네. 네. 영화 공연이나 티켓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재민 책 신방인데 책 한 권씩 나눠드립니다. 오, 진짜요? 네. 우와. 도깨비 신방이라고. 책을 줘요. 아까 그 영수증만 보여드리면 그 영수증 한권 네, 보시죠. 어떻게 드시나 한번 보시죠. 자, 김정민 감독님 봤어요. 책을 한 권씩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영수증만 보여드리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 돈 청구되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무료로 드리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기하네. 네. 이게 가면 되게 친절하게 네. 다 설명을 해주세요. 아, 이게 제목을 모르는 거예요? 네. 아, 그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설책만 좋아하다 보면 네네. 소설책만 읽잖아요. 아, 그래서 다양한 네, 저희가 재미도 드리고 네네. 다른 책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 블라인드 북으로 했습니다. 제가 고르는 거예요? 네. 저희가 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골라주세요. 아, 네. 아, 무조건 제가? 네. 선택권은 독자님한테 네. 제가. 네. 이거 고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 너무 좋아, 이런 행사 진짜. 영화 문화생활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책도 받고, 그리고 또 세게 쓸 책이에요. 득템. 전시도 보고, 공짜로 책도 얻고, 또 책 읽고,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어서. 그냥 영수증 버려주세요 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 뭐 영화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영화도 그냥 한 번 보면 끝인데, 그걸로 다 교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독님 오늘 그럼 문화생활 다 끝나신 거예요? 한 군데가 더 있죠. 어? 어디가요? 하나 더 있죠. 여기가 예술전당이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가요? 따라와보시죠. 전시 가시나?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저게 앱인가 보죠? 네. 아, 전시실 미술관인가? 네, 여기 지금 한가람 미술관. 아, 미술. 무료인가요? 무료예요. 아, 정말요?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인 거 아시죠? 더 다양한 많은 문화들이 뭐 영화도 있고 공연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직장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세요? 나오네요. 사무실인데 사무실이에요 그냥. 되게 넓은 사무실. 네. 직원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가족들도 모여요. 공연장이에요. 직장 문화 배달이라고 써 있어요. 문화를 배달해 주죠. 지금 약간 국악 공연이에요. 출장 공연이에요? 네. 공연팀이 직장 근처를 직접 가는군요. 배달이니까 오시나 보다. 신청을 하면은 찾아가는. 근데 그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즉 공간이 있어요. 약간 강당 비슷한 곳에서 관람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 네, 네. 예전에는 이제 돈을 내야만 꼭 문화 관람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꼭 돈을 내지 않고서도 이런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확실히 큰 돈도 안 들이고 문화 생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많이 나왔네. 참아 이제 김종민 클로징은 못했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왔어요. 아, 네네네. 예, 했는데 잘렸을 거예요. 잘렸어요. 또 뭐 분위기 잡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요. 잘하시네요. 자, 굉장히 소식통. 참신한데요? 김종민 감독님이 네. 문화 소식통입니까? 주변에서도? 실제로?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제가 이쪽 일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보다는 더 소식을 뭐 많이 자주 접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공유를 하는 편이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만의 문화생활에 이렇게 하면은 문화생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 팁을 하나씩 좀 끝으로 좀 전해주신다면 자기만의 어떤 효과적인 문화생활 팁. 예. 예. 사실 진짜 우리가 문화를 향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일단은 소비를 해야 돼 돈을 써야 돼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여행 가는 걸 좋아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쓰지 않고 재밌게 하루 놀다 올 수 있을까? 네. 지역 축제가 최고예요. 지역 축제? 지역 축제 짱이에요. 웬만하면 다 무료예요. 네. 자, 여기서부터 네. 중요해요. 예. 아, 여기 행사 축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진짜 소비자로서 축제. 가는데. 뭐, 예, 어떤 것들? 지역 축제가 요즘은요, 진짜 아주 작은 테마, 소소한 테마라도 만들어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테마들이 있거든요. 일단 저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뭐 있어요? 지금 이제 포항 과메기 축제가 끝났어요. 아니, 그건 전통의 축제죠. 가야죠. 네, 왜냐하면 가잖아요. 진짜... 훨씬 더 싱싱하고 싸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 그다음에 구룡포 앞바다 한번 쫙 보고 파도 소리 듣고 오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울진 대게 축제. 아, 가야 돼요. 아. 그거는 이제 어떤 식당에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업판장 같은 곳에서 대게 구경하면서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그 상차림 그냥 먹으면 진짜 맛있죠. 쫙 그냥. 예. 예. 근데 문화예요? 먹을 거예요? 네. 죄다 먹는 것만 얘기하는데. 호빵으로. 아니. 예? 왜냐면 가면은 예. 맛있는 게 있어야 예. 배도 불러야 경치도 눈에 들어오고. 저분 방콕파 아니야. 거짓말이었어. 초상장파야. 축제를 제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역의 그 시청 홈페이지 가면 정말 알찬 정보. 거기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네. 그 지역에서 하는 모든 행사, 축제, 뭐 문화, 뭐 장터 이런 것들을 계속 그 홈페이지로 올려요. 제가 이런 네. 거를 뭐 동구 소식지, 맞아요. 시청 알림이 이런 네. 거에서 받아요. 거기서 그럼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신재민 님 어떤 거 네. 추천해요? 저도 주로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화면 해설이나 이런 게 제공이 안 될 경우에 미리 요청하시면 저희는 대본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리고 뭐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도 저시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게 뭐 핸드폰으로 보면서 확대해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 지원이 되냐. 저하고 늘, 예, 저도 네. 늘 그런 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대본을 미리 좀 보내줄 수 있냐. 보고서라도 나는 가서 한번 공연 보고 싶다. 문자 통역사를 내가 이번에 부를 테니까. 얘기를 해야지. 뭐 문자 통역사가 같이 앉아서 봐도 괜찮겠냐. 이런 식의 쌍방으로 네. 좀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야속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네. 계속해서 요구하자. 네. 이야기하자.
자, 저희 이웃님들 우리 이번 주말에는 좋아하는 문화 생활 콘텐츠 하나라도 좀 즐기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별일 없이 산다도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무리해볼까요? 자, 세상 편한 토크쇼 별일 없이 산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의유님 고맙습니다. 제가 조우종이라고 저 방송인인데 저는 잘 모르세요? 아세요? 아세요? 아, 근데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나는 일찌감치 알았어! 이렇게 힘들게 해, 사람을! 여기 우리 이동우 이유님 인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만 안 좋네. 좋아요. 나만 안 좋아. 알겠어요.